최근에 그 실천신대 정재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칼럼을 제가 읽다가 참 거기서 참 많은 그 생각하는 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글에는 이제 기독 청년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이제 쭉 열거가 되는데 그 한 대목에 그 제 눈에 이제 이게 확 띄어든 게 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를 다닌 비율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를 다닌 비율은 13%밖에 되지 않았다. 이 새신자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제 뭐 모태신앙 또 뭐 유년부부터 또 학년전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은 13%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늘 이제 그 들려지던 이 전도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 통계로 좀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의 새신자가 별로 이제 등록을 잘 안 한다는 이것도 참 마음에 그 아픔과 염려가 있었지만 그 교수님이 쓴 글에서 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인식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마음에 큰 우려가 생겼는데요. 내용 중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진 청년들이 40.4%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항목이요. 내 주위에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여기 이렇게 응답한 청년이 무려 61.7%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의 청년들이 전도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청년도 교회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대목이 진짜 슬프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뭐 이런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요.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뭐 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 대하여 이 신뢰하는 신뢰도가 점점 심각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것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도 목회 데이트 연구소가 낸 설문조사에 보니까요. 한국 교회를 매우 혹은 약간 신뢰한다. 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여기에 응답한 사람은 21%밖에 되지 않고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한국교회를 별로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한 경우가 76%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슬펐던 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나는 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합니까? 우리 모두는 사명이 있잖아요. 악한 이 시대에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맛잃은 소금이다 교회가 더 썩었다 교회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 나는 교회를 신뢰한다고 그렇게 대답한 대답이 100명에 9명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태라면 이거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방치해두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고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잃어버린 이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저도 목회자다가 보니까 참 한국교회 현실이 아프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참 이런 아픈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답이 여기 있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잃어버린 이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본문에 있는 걸 저는 발견합니다. 그거는 본문에서 이 두 균형을 제가 발견하는데 이 두 균형을 회복하면 된다. 첫 번째 균형은 지난주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오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새롭게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말하잖아요. 교회를 둘러봐도 뭐 그냥 뭐 존경할 만한 사람 별로 없고, 이게 뭐 성경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고, 청년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현실이라면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려고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신비 아닙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새벽마다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임재, 이 신비를 경험하는 게 진짜 중요한 대안, 첫 번째 대안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균형이 뭐냐면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보내사의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의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보내사. 우리는 항상 이 두 균형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 유난히 은혜가 되세요? 은혜가 되는 순간 기억해야 돼. 뭐 해야 되지?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이게 또 보내사예요. 지난주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42장 3절의 정신이 그거 아닙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너무너무 좋아요. 막 요즘에 제가 새벽을 누리듯이 너무너무난 새벽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러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게 또 보내사 아닙니까? 또 보내사.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것에 감격하고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 젊은 부교역자들에게, 우리 순장님들에게, 주일날 만나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그 충만한 하나님 임재의 은혜의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도록 해야 제 새벽의 은혜가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이게 또 보내사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뢰를 잃고 있는 거 이대로 그냥 두시렵니까? 이거 방치하시렵니까?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밤 깊도록 주님과의 교제, 이런 새벽에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는 이 기쁨,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 반드시 은혜로 누리셔야 되고, 그런가 하면 늘 거기만 머무는 분들 이제 일어나세요. 그리고는 또 보내사, 이 사명의 자리로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또 보내사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느냐? 이 또 보내사가 먼저 나오면 안 되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사실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는 지난주 살펴본 포인트로는 참 우리 인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봤지만 이걸 훈련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보내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는 정말 주님 닮은 아름다운 성화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가 없고 또 보내사가 먼저면 100% 실족합니다.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력 갖고 뭐 선한 일을 만들겠습니까? 저는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설교와 설교자, 이 책에 대해서 전 종종 저는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저를 점검하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요, 이 진정한 설교라면 꼭 갖추어야 될 몇 가지 특징들을 적어놓은 대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 이 진정한 설교의 첫 번째 요소로 꼽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의 인격이랍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그 책에서 필립스 브룩스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런 표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인격을 통과한 진리. 이게 얼마나 제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된지 모릅니다. 목사의 입술만 통과하는 진리, 그거 아니래요. 목사의 인격을 통과한 진리래요. 그리고 이 설교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 갖추어야 되는 게 그 설교하는 그 목사의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부들부들 떨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실추당한 한국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를 통하여 정말 은혜를 누리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 닮은 삶을 위한 훈련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세 가지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세 가지 목표가 뭐냐? 첫째, 예수님의 인격 닮아가기예요. 예수님의 인격 닮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수사학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그 수사학이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수사학이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어느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저 같은 설교자는 이 수사학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기 위한 세 가지 용어를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잘 설득하고 싶습니까? 이 세 가지 용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용어가 뭐냐?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논리, 논증.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내용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목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교하려면 뭐 딴 거 없습니다. 준비 많이 해야 돼요. 내용이 풍성하도록 논리 이게 뭐 준비를 안 해가지고 막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에 올라오기 1분 전까지 다듬고 또 다듬고 전체 흐름을 보고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논리를 펴나갈 때 성령님 제 입술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설득하려면 논리가 필요하다. 로고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파토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파토스라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파토스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와닿게 설득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수사학적으로 여러 갈래로 설명할 수 있지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막 오늘 막 엄청나게 밤새워가지고 준비했는데 이 설교를 하는데 한 5분 지나니까 다 주무세요. 내용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파토스라는 거는 그 내용을 마음에 와닿게 설득하는 요소라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을 설득하는 세 번째 요소가 에토스인데요. 에토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는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말하는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세 가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중에서 그 말하는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대단한 분이 아니라도 우리 다 알잖아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 그래서 한번 그 사기당해본 적이 있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심하잖아요. 이 현란한 말로 나를 또 속이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설교와 설교자에서 진정한 설교가 갖춘 첫 번째 요소가 설교자의 인격이라고 그렇게 꼽는 이유를 아시겠죠? 설교하는 그 목회자가 어떤 인격을 가졌나, 어느 정도 신뢰를 얻고 있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들에게 진짜 뭐 눈물로 호소합니다. 흠 잡히지 않도록 정말 성도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나와가지고 청산유수처럼 설교하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에토스, 그 설교를 하는 저의 인격이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리더의 일곱 가지 언어,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똑같은 걸 강조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리더들이 되려면 리더들이 가져야 될 언어 특성 일곱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 철학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
이 자기 철학의 언어가 뭐냐?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말이 잘하는, 말을 잘하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고 베낀 거예요. 이게 자기 철학이 아니고 뭐 딴 거 그냥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설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그 무슨 막 슈바이츠 이야기 뭐 거의 안 하잖아요. 슈바이츠 이야기를 왜 합니까? 설교는 자기를 통과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지난 한 주간 저를 통과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야 그것이 힘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그거를 뒷받침해 줘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기 철학의 언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섯 가지 언어를 쭉 열거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은행일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자가 하는 말이 왜 이게 마지막 일곱 번째 들어가느냐, 은행일치라는 게 왜 일곱 번째 들어가느냐, 이게 리더십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앞에 여섯 개를 다 갖추어도 은행일치가 안 되는 지도자라면 그 언어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막 그냥 막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현란한 로고스를 가지고 막 현란한 설교를 하고 다 하셨는데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게 부활하신 직후에 그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주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가장 먼저 찾으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 그분의 말이 증명이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려 몸부림치는 그것을 구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목표가 뭐냐? 예수님의 권위를 닮아가요. 예수님의 권위.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리 하심이로라. 여기 나오는 권능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권능으로 번역하기보다는 권위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제가 전에 마태복음 1장 설교하면서 마가복음 1장 설교하면서 마가복음 1장 22절을 언급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지금 예수님을 두고 논란한 겁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여기 있는 권위 있는 자 할 때 권위가 엑수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가 힘을 하나도 쓰지 못하는 거, 뭐 코로나19고 뭐고 막 교회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건 교회의 권위가 없는 겁니다. 자녀 교육하는데요, 막 부모님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시는데 거기에 말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말 줄이셔야 돼요. 아, 요즘에 제가 아, 난 말이 너무 많아. 요새 그 생각을 계속 합니다. 특히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나 말이 너무 많아요. 이 새벽에 묵상을 하면 요 근래에 이번 주에 막 계속 성령님이 제 마음에 아, 내 말이 너무 많은 걸 자꾸 깨우쳐주세요. 말 줄여야 된다고.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의 권위가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몇 마디 하더라도 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의 권위. 오늘 여기 어머니들 말 줄이시기 바랍니다. 말을 줄이고 그 말에 주님의 권위, 이 권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주님의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 이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엑수시아라는 권위라는 이 말과 관련해서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엑수시아, 이 권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엑수시아를 의지할 때만 나타나는 권위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 바로 귀신을 내쫓는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귀신을 못 내쫓는 겁니까? 여기에 대조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고 계시지 않으니까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의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부탁합니다. 눈에 보이는 단위 목사만 의지해 가지고는 이 놀라운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찬순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언제 영적 권위가 회복될 수 있느냐? 여러분, 진정한 엑소시아는요, 세상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릴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마가복음 6장에 한번 보십시오. 6장 7절.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 나오는 권능도 엑수시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이 엑수시아를 주시는데, 이 엑수시아를 주시면서 뭘 당부하느냐? 8절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엑수시아 권능을 주시면서 뭘 강조합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저 같은 목회자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이 세상에 영향력 없는 마디른 소금이 됐다고 비난을 받느냐? 왜 우리에게 이 권위가 사라졌느냐? 왜 사라졌느냐고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요한 후이진가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사로잡힌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 사로잡힌 세상에 살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이 땅의 삶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돈 아닙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그 권력?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의 엑수시아가 안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전에서 3장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모범이 뭡니까? 지금 그 장애인이, 참 구구라는 그 장애인이 손을 내밀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나는 은과 금을 추구하는 대신에, 나는 은과 금을 의지하는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분의 엑수시아, 그분의 권위를 의지한다. 그랬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 이런 기적이 왜 잘 안 일어나느냐고요? 오늘 교회가 은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교회에 지금 금이 막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막 교회에 막 유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전화 한 통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아, 물론 인간의 도움도 청해야 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힌 존재라는 걸 세상에 드러낼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이 엑수시아와 관련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엑수시아는요, 사명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권위라는 겁니다.
본문 14절 15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능으로 주신 어떤 도구가 있다면 이 기능을 수행해야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온통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떡 해먹고 밥 해먹고 우리끼리 좋다 그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는데 귀신을 쫓는 권위를 쓸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쓰세요.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혼란한 이 시대에 지금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말로 다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현실 앞에 우리가 이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회사에 가서 가정의 자녀 교육할 때 이 귀신을 내쫓는 권위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목표가 뭐냐? 예수님의 섬김 닮아가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며 또 보내사라고 이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져 있는 핵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예요. 할 수 있으면 내가 당신하고 친하면 좋겠다. 그러나 안 친한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왜? 우리가 지금 동호회로 모였나? 너무너무 어려운 이 한국교회 현실 앞에 이게 6.25 전쟁으로 말하면 밀리고 지금 낙동강 전투까지 밀렸는데 우리끼리 노닥거리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또 보내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세상에 교회를 신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9%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 이 노닥거릴 정신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섬김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최근에 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이 책은 막 여러 저자가 이제 조금씩 글을 써놓은 건데요. 거기에 저는 이상규 교수님의 글을 읽다가 그 초대교회 첫 3세기 동안에 크게 그 두 차례의 그 국제적인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 내용을 제가 전에 한번 그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의 책을 인용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더라고요. 두 번에 걸친 역병, 1차 역병은 165년 겨울에 발생한 역병인데요, 무려 15년 동안 지속이 돼. 우리 1년 지속하는데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15년을 지속했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할 정도로 끔찍했던 역병이었고요. 2차 역병도 끔찍하게 마찬가지입니다. 24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로마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죽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음을 맞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될 정도로 끔찍한 결과가 일어났는데요.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는 이상규 교수님 글을 읽다가 용어 하나를 발견하고 한참을 이 용어가 내 마음에서 계속 머무는 걸 경험했습니다. 파라불라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불라노이는 무슨 뜻을 가졌냐 보니까 위험을 무릅쓴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 위험을 무릅쓴 자라는 뜻을 가진 파라불라노이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맺혔냐 하니까 이게 이 파라불라노이가 초대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 불려진 별명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 믿는 초기 성도들이 이런 별명을 받았느냐 하니까요, 그들은 그 당시 역병이 엄청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럴 때 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역병에 걸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숨 걸고 간호하는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의 별명이 위험을 무릅쓴 자라는 뜻을 가진 파라불라노이라는 겁니다.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고 교회의 공신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하고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편하게 잘 드리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이 역병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별명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를 멈추는 일에 결정적인 일을 했다.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교수님에 의하면은요, 초기 기독교가 이 두 번의 역병을 거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확 늘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작년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진 한 장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 조이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가지고 우리 청년부 예쁜 자매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요, 근래에 전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 자매 중에 현재 코로나 지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 잘 지내느냐고 연락을 했는데 대답 대신 아래에 사진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하루 종일 착용한 보호장비로 얼굴이 온통 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그 자매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괜찮아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러면서 자기 사진을 하나 보내준 거예요. 그걸 그 목사님이 제게 보내줬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는 못 띄워요. 하루 종일 그 무거운 옷에다가 그 코로나19 그거 TV를 다 보시잖아요. 그래도 사진에요 막 온통 자국이에요. 제 눈에 너무 아름다운데 차마 이 사진을 띄울 용기는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을 무릅쓴 자 이런 뜻을 가진 파라블라노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 젊은 청년은 파라블라노이라는 별명을 듣기 합당한 자매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임정택 대표라는 젊은 크리스천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25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도 이 청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받고는 사회적 기업을 세우고 놀랍게도 히즈빈스라는 카페, 우울증, 정신분열증을 앓는 정신장애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청년의 꿈이 왜 저를 감동시킵니까? 사람들은 정신분열증에 걸렸다 그러면 그 위험하다, 가까이 가지 마라, 다들 피하는데 이 임정택이라는 젊은 청년은 그 정신분열증 위험한 거 아니다, 그들도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다가가서 놀라운 그런 22호점까지 그 커피숍을 만들어내니 바로 이 임정택 대표야말로 위험을 무릅쓴 자라는 뜻을 가진 파라블라노이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존경스러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 막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기쁜데요, 여러분 이제 이 임정택 대표가 가평 우리마을 운영 책임자로 저희와 합류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쁘면서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뭐 많은 우여곡절을 이 젊은 청년에게 주셨는데요, 이후에 제 마음에 사명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사명이 이제 이 임정택 대표가 정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꿈이 있는 남의 청년 불러다 놓고 내가 날개를 꺾어 놓고 우리만을 위해서 네가 인생을 바쳐라,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임정택 대표가 날개를 다는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모든 걸 다해서 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는요, 임정택 대표가 만든 히즈빈스를 온 대한민국에 알리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설날에 숙제를 하나 우리 성도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다문화 카페 아시죠? 드림센터에서 지금 그 한 10여 년 지금 우리가 세운 다문화 가정센터에서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문화 카페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 이주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는 담당자가 보내온 그 이주 여성들의 내용, 그 간증 이야기들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이주 여성 이야기,
베트남에서 온 어느 이주 여성 이야기, 필리핀에서 온 또 어느 이주 여성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다문화 카페를 통해 낯설고 물선 이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그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그리고 분당 우리의 성도님들이 정성을 이 멘토링을 받아가지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이 가슴 뜨거운 결과들을 제가 쭉 글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숙제가 뭔가 하면은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다문화 카페가 지금 문을 못 연 지가 거의 뭐 1년이 됐지 않습니까? 아, 물론 뭐 분당 우리 교회가 무조건 책임을 집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번에 이제 이 다문화 카페에서 설 선물 세트 통신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더치 커피 세트와 과일청 세트를 이제 통신으로 그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는데, 제가 아까 임정덕 대표 희습 인설을 잘 알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요새 무슨 콜라보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가고 있는 다문화 카페하고 희습 인설가 손을 맞잡고 희습 인설의 커피를 우리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더치 커피 세트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희습 인설의 이 더치 커피 맛은요 제가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맛이 좋아서 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곳곳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파라블라노의 위험을 무릅쓴 자라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제가 막 눈으로 잘 보시라고, 제가 오늘은 좀 약장사 같긴 한데요, 뭐 제가 뭐 약장사도 좋습니다. 이런 일에는 뭐 괜찮습니다. 저 선물 세트를 2만 원에 모십니다. 이번 설뿐만이 아니고요, 통신으로 저거 하나를 판매해 주면 처음 남의 나라와, 저도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초라한 참 눈물 젖은 빵을 먹던 나그네 시절이 있었잖아요. 등 한번 두드려만 줘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검색해가지고 히즈빈스 매장이 여러분 집 주변에 있으면 찾아가서 커피 한잔 사주세요. 거기에 여러분 너무 지금 그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자꾸 일으키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커피 한잔 팔아주는 것이 그들 등을 두드려주는 일입니다. 결론을 오늘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사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세 가지 무거운 짐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일만수도 파송운동, 지난 8년 9년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무거운 짐이었고요, 또 하나는 가평 우리마을, 정말 여기에 약자들이 약자들을 섬기는 이런 가치를 구현하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짐은 제가 이제 벗기 시작했습니다. 일만수도 파송운동,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이제 막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요, 무엇보다도 30명의 예비 담임 목사님들 모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그 뜨거움이 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안심하기 시작했고요. 가평 우리 마을은 임정택 대표가 여기에 합류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제 내가 그거 생각하면 발 뻗고 잠이 와요. 남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드림센터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는데 2년 남았습니다. 저 드림센터를 성도님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구입한 드림센터를 누구에게 이게 기증을 하고 환원을 했더니 막 파리만 날리고 있다. 그건 제가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드림센터가 진실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살리고 청소년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곳에서 네 가지 기둥을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 청년, 크리스찬 청년, 난크리스찬 청년, 장애인 청년, 그들이 저곳에서 꿈을 꾸고 그들이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 임정택 대표가 합류하게 된다고 꿈이나 꿨겠습니까? 가평 우리 마을 세상에 이랜드라는 고마운 기업이 거기에 전문가 직원 두 명이나 파송을 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지금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 닮아가기, 예수님의 권위 닮아가기, 예수님의 섬김 닮아가기, 이 모든 주님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은혜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누리는 평안을 노래하고 싶은데요,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로다. 누가 주시는 평화입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분의 너무나 아름다우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 영혼을 고히 싸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를 누리는 자들이 누리는 평안,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감격하며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여러분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깊이 묻힌 보배로다. 여러분 그 평안을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나의 보화를 캐내어. 우리가 확신하는 한 가지, 그 아무도 없으리라. 그 아무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누리는 평화, 평화 평화로다. 주시는 평화입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여러분 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 누가 주시는 평화입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간절히 세 가지를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비로운 은혜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런 삶의 성숙의 변화로 말미암아
아버지 실추된 한국교회가 그 능력과 권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열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격을 닮은 성숙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격을 닮은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은 권사님들이, 주님의 인격을 닮은 장로님들이, 주님의 인격을 닮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인격을 닮은 청년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 주님의 권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 권위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파라블라도의 위험을 무릅쓴 자라는 별명을 저희들에게도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19를 수습하고 잠재우는데 한국교회가 1등 공신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별명을 얻고 싶습니다. 파라블라노이. 코로나19로 너무나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말로 위험을 무릅쓴 자라고, 아버지 정말 한번 이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코로나19를 잠재우는데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컸었노라고 지금 아버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가 힘들고,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창피한,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표현하는 시대인데,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빛을 잃은 초라한 교회가 아니라, 혼란한 이 시대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자기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또 보내사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 삶 속에 구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모든 성도님이 한 주 내내 누리도록 그 은혜의 자리로 이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